저희 사장님은 언제나 늘 휴가를 가라고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죠. 회사 일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짜증나. 그래서 휴가를 가기 위해 정말 빡세게 일을 했어요. 김과장 쉬엄쉬엄해. 그러다 쓰러지겠어. 아닙니다. 회사 일에 지장 주면 안 되니까 제가 맡은 업무는요 제대로 해놓고 다음 주에 휴가 가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는 거래처에서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런가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내가 가려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가. 휴가 좀 가. 제발. 안 쉬고 일하는 거, 일만 하는 거 내가 못 보겠어 진짜. 그렇게 차 떼고 포 떼고 이 날짜 저 날짜 다 피해서 겨우 휴가 날짜를 잡았죠. 자꾸 나니 아이 어린이집 방학은 끝났고 어딜 가려고 해도 예약이 다 차서 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해도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휴가 첫날 아침부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김과장, 저번에 거래처에서 받은 서류 어딨지? 그거 제 책상 뒤 문서함에 있어요. 없는데? 거기 노랑 파일함에 아마 있을 텐데요. 이거 노랑 파일함이라. 노랑 파일함이 없는데? 노랑 파일함 우측 실적 보고서 바로 옆에 있을 텐데요. 결국 사장님은 전화를 하셨어요. 그것도 영상. 갑자기 사장님이 영통을 하다니 짜증나. 김과장 쉴 때는 그러고 있구만. 아주 내추럴해. 짜증나. 근데 말이야, 그 서류 말이야 없는데. 여기 말하는 거 맞지? 갑자기 휴대폰 카메라를 사무실 구석구석에 들이대시고 덕분에 온 사무실에 저의 적나라한 몰골이 중계되고 있었어. 물론 서류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 얌전히 꽂혀 있었죠. 이런 업무 연락은 휴가 기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아이와 동물원에 가서도. 김과장, 매출 그 자료 파일 어디 있지? 없는데? 친정 가서 좀 쉬려고 해도. 김과장, 거래처 이 대표 연락처 어디 있지? 없는데?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도. 김과장, 내가 늘 마시던 커피 어디 있지? 없는데? 정말 휴가 내내 계속 김과장. 저는 휴가를 왜 쓴 걸까요? 이런 휴가 보내려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까요? 나는 다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에러.